사람들은 경제적 성공, 회사에서의 성취, 가정에서의 화목을 각각 다르게 다 나눠진 것으로 보고 따로따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회사와 가정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니까 한쪽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 중에서 사회적 성취는 매우 뛰어난데 가정의 평화가 깨져있는 경우도 많았고 자녀 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그런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적으로도 성공했고 가정적으로도 매우 화목합니다. 이게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라면 모든 분야를 꿰뚫는 그런 본질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항상 명확한 관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관계가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분야는 완전히 개별적인 게 아니라 서로 공통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질부터 우선적으로 제대로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본질을 추구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보통 그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프로 엔잡러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본업 이외의 여러 가지 부업을 겸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덧 사회의 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SNS 통해서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판매할 수도 있죠. 덕분에 엔잡러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전체를 보면 소수일 거예요. 대체적으로 어설프게 엔잡러를 추구하다 보면 한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보통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엔잡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 한정 자원인 집중력을 나눠서 하고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 돋보기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열 에너지를 모으는 게 아니라 소중한 에너지를 흐트러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만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잘할 가능성은 떨어질 거예요. 심지어 운 좋게 다양한 일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경쟁력이 좀 취약해지는 부분들은 금세 뒤처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나게 되겠죠. 자신의 강점에 기초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유망하다고 하니까 확장한 직업 이런 건 잡동사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가령 무기고에 100가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완전치 않다면 고철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딱 한 가지 무기라도 매일 수백 번씩 휘두르고 또 그걸로 연습을 제대로 해냈다면 달인의 경주에 오르게 되죠. 엔잡을 잘못하게 되면 아주 얕은 경주로 여러 가지를 펼치다가 일은 늘어나는데 돈은 잘 벌리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잡에 뛰어드는 이유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일 거예요. 본업에서 제대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엔잡을 생각하고 또 시도하는 거겠죠. 하지만 오랜 기간 몸담아온 그 본업에서조차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데 다른 일 어떻게 능숙하게 잘 해낼까요? 사실 일의 가짓수만 잔뜩 늘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판매할 수 있는 핵심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제 주변의 부자들을 보면 모두 특화된 그들만의 분야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어정쩡하게 많은 것을 조금씩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신에게 특화된 분야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너무나 특출나게 차별화된 능력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 가지 직업만으로도 충분히 오랜 기간 고소득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엔잡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개념과는 달라요. 본업에서 충분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성과를 제대로 증명한 뒤에 그것을 토대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의미의 엔잡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는 2004년도부터 20년 가까이 강의를 해왔죠. 강의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기반으로 책 5권을 집필했습니다. 작가로서의 그런 잡이 추가된 거죠. 2019년도부터는 유튜브 활동도 하게 됐고요. 회사를 이끄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양한 직업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제대로 된 강의, 진정성 있는 교육 이런 부분의 뿌리에서 출발한 겁니다. 본업이 탄탄하고 관련된 업을 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제가 하는 일은 2004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본질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깊이와 넓이가 남다르게 된 것뿐입니다. 무엇 하나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분야의 잡만 늘려가면 숙련도가 따라오지 않고 경험도 축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잡러가 대세다 이런 얘기에 너무 개념치 마시고 본업을 중심으로 더 깊게 파시면서 다양한 분야로 자연스럽게 더 파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